진짜 많이 숨가시한다. 맞지? 저쪽에 뒷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네. 지붕만 수리를 좀 한 것 같고. 맞지? 얘는 얘는 5층이다. 5층 5층 석탑이고 잔디다. 여기는 기억이 나는 것 같다. 저쪽으로 가지고 저 숲에 들어가 보고 싶다. 저 숲에 며칠에 갈까 보자. 그거 찍어야 되는데 폴라로이드 내가 찍어야 돼. 되게 무서워. 여기가 이 안전장치도 없고. 와우. 저기도 뭐가 있는데요. 되게 바람이. 하나, 둘, 셋. 자, 가서. 어휴, 이거 좀 미리 불러. 아이고야. 아니, 카메라 가져왔으면 안 돼? 안 되지. 안 돼? 아, 움직이고 있구나. 자, 이제 슬슬 가볼까? 이게 완전 밑에서부터 잘 걸어와야 되네. 좀더 잘 느끼려면. 걸어와서 안에 좀 둘러보고 반대로 가니까 바람이 안 불긴 한다. 야, 이 나와라 이거. 우와, 이거 엄청난. 너무 봐도 얼마나 오래되는 줄 알겠다. 여름에 여기 그거는 못할 텐데. 멋지다. 짧은 데이트는 끝이 났다. 통도사 데이트는 끝이 났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러면 안 보이다. 사람들 안 보이죠. 이 각도는 이 각도는 좋지 않은 각도인데. 마스크 썼는데도 써서 다행인거지. 그렇지, 마스크 써서 다행이지. 응. 다른 분들 안 찍기 위해서는 응. 이렇게 응.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응. 카메라 이게 자꾸 이게 변하니까 색깔이 터치를 해줘. 자, 이제 커피를 한잔 하러 갑시다. 샌드 살이 모셔드리겠습니다.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커피를 한 잔 마십시다. 중간에 아기자기한 커피숍이 하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목을 적시고 이제 경주로 출발합니다. 응? 빛이 받아서 노란색으로 보이는구나. 그렇지. 선샤인으로 햇빛을 받았지. 짠. 이러면 자격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니를 보여. 내 맞추려면 니는 목이 땡땡샷. 이러면 햇빛이 우판성로 안에 커피숍 있었나? 가보자. 이제 조금은 지나면 맞아. 큰일이야 진짜. 기억력이 큰일. 기억력이 큰일이 아니고 우리가 큰일이지. 그래야 다 나이가 뭐 자연스러운 거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자, 기억력 회복에는 우리 어떤 영양제가 좋니? 진코. 진코엔, 진코엔. 그렇지. 제대로 된 또 진코엔. 내가 또 먹어줘야 되겠네. 내가 먹고 있네, 그죠? 먹고 있는데 왜 이러지? 먹어서 이 정도지. 먹어서 이 정도지. 먹어서 이 정도지. 이런 생각이 나네. 그래, 먹어서 이 정도. 안 먹었어. 당신 누구세요?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기억력. 과거의 기억은 별로 안 기억하고 싶고 현재의 기억만 잘 보존하면 좋겠네. 이거 책을 읽어야 돼. 그래, 책을 읽어야 된다. 본의 활동을 해야지 기억력이 좋아져. 맞아. 영양제에 의존하면 안 돼. 걔는 보조의 역할이야. 그래, 보조제지. 내가 의존한 적 있나? 보조하기 위해서. 하지만 엄청나게 영양제에 의존하고 책을 안 읽잖아요. 좀 많이 말이 좀 이상하네. 영양제 의존해서 책을 안 읽는다. 이게 뭐 어폐가 굉장히 심한데 책을 안 읽는 것을 영양제 탓으로 돌리면 안 되지.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됐잖아. 그래도 책 챙겨왔대 오늘. 그래, 챙겨왔지. 책 여기만 챙겨. 마음이 편해 챙겨. 일단 뭐 저기 챙겨왔다라는 그 아주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지. 많이 챙겨. 하나 챙겨. 니는 그런 두꺼운 책은 들고 다니지 마라. 올 때는 그런 얇한 책을 들고 아니, 와야지. 그거 조금 안에가 가벼워. 생각으로 종이가 얇아서 그래? 여기가 대한민국 양산 통도사의 숲인데 아까 뭘 했지? 무풍? 여기 영상에 찍혀있는데 일단 아유 그럼 진코엔 더 먹어요. 와 근데 우리 두 글자까지는 기억을 하네. 그래, 다섯 글자는 안 되는 거지. 무풍 한송로. 무풍 한송로. 무풍 한송로. 무풍 한송로. 무풍 한송로. 바람아 욕수. 아닐 수도 있어.